후끈후끈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개구리 세 마리가 폴짝폴짝 뛰다가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어요. 해미, 너무 기뻐. 발이 바닥에 닿질 않아. 첫 번째 개구리가 헐떡이며 말했어요. 숨이 막혀 죽겠어. 해미, 너무 무서워. 바닥이 안 보여. 두 번째 개구리도 엉엉 울며 말했지요. 꼼짝없이 죽겠어. 얘들아, 할 수 있어. 힘내. 세 번째 개구리가 발버둥 치며 말했어요.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. 세 번째 개구리는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했어요. 가라앉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헤엄을 쳤지요. 다리를 오므렸다가 쭉쭉 한참 동안 헤엄을 쳤어요.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을 치면 칠수록 우유가 물컹 크림처럼 변하더니 맛있는 치즈가 됐어요. 우리 이걸 딛고 밖으로 나가자. 네 덕분에 살았어. 정말 대단해. 개구리의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답니다.